철학, 수양 철학, 그 부분 양촌의 말인데요. 그 한번 보시면 대단하도다. 물과 달의 차이 없음이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면서 멀고 아득하여 마땅히 서로 떨어져 합치될 수 없지만 그러나 물은 맑고 달은 밝아 위아래의 차이가 없다. 달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어서 아득히 멀어져 있는데 알고 보면 여기에 달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거죠. 멀은 것 같아도 하나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위아래에 차이가 없다. 그냥 같이 있다. 대개 사물의 기류가 서로 감응하면 물과 달만한 것이 없다. 달은 태음이고 물 역시 태음이다. 달은 차고 이지러짐이 있고 물결도 역시 찰 때와 빠질 때가 있으니 물과 달은 기류가 같음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과 달이 하나는 아니다. 맑은 물에 비친 달을 보면 물의 달이 하늘의 달에서 나온 것이니 본래 다른 것이 아니다. 대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만물은 모두 하나의 기가 나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의 리가 관통해 있는 것이다. 큰 것으로 보면 천지도 그 밖이 될 수 없고 그 작은 것을 말하자면 트럭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여기 가득히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만물이 전부 천지의 기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천지의 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아무리 복잡해도 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은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은밀한 부분은 그 이제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모습이 은밀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마음은 은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귀신도 볼 수 없고 밝은 부분은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다. 무한히 넓고 커서요. 위로는 해와 별이 하늘에서 비추고 아래로는 초목이 땅에 있으며 안으로는 내 몸의 근본이 되고 해와 별이 하늘에서 비추고 아래로는 초목이 땅에 있으며 안으로는 내 몸의 근본이 되고 밖으로는 모든 사물에 퍼져 있어 그 이 우주 만물의 기가 내 몸의 본질로서 있고 모든 사물에 다 골고루 퍼져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은 때가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마음도 천지 우주에 가득한데 내 마음 이 마음 구별 없이 다 퍼져 있고 몸도 다 하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 전체가 모두 내 마음에 모여 있으므로 내 마음의 작용이 사물의 이치와 통하여 사이가 없다. 마음이 물건이면 이렇게 여러 물건들이 섞여 있겠지만 이건 통 전체가 하나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이 마음이 전체 우주 전체의 마음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다 하나지 이게 구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도자기를 만들고 또 이런 도자기를 만들고 뭐 이런 도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다른 걸 만들어도 뛰어난 도예가가 만들면 값이 엇비슷합니다. 값이 엇비슷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도자기에
그 예술가의 그 예술성이 여기에 묻어 있다고,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어디에 묻어 있냐? 여기에, 이 도자기에 물체, 이건 물체거든요. 물체에서 그 표현되고 있는데, 이 물체를 분석을 하면, 그거는 그,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사하면 뭐 흙이 있고, 유약이 있고, 뭐, 먹이 있고, 뭐, 이런 거지. 그걸 아무리 조사해도요, 그 예술가의 예술성이 이 속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되고 있죠. 이 속에 없으면서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그 예술 세계가 여기나 여기나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성 하나만 알면 이게 전체가 다 이 속에 꿰어 있는 거죠. 사람도요. 마음이 몸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몸 중에 어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심장 속에 있나 싶어도요. 심장을 또 그 교체할 수 있거든요.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장도 아니고 위장도 이식할 수 있고요. 뭐 다 폐도 이식할 수 있고 다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얼굴에 있는 얼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뇌에 들어있는 뇌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술가의 예술 세계가 여기서 반사되는 건데 마치 햇빛이 있으면 여기 이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있으면 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반사를 합니다. 별들이요. 여기서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빛이 없는데 이거를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이게 빛은 여기서는 없지만 반사를 한다. 그것처럼 사람 몸의 마음이 아무리 조사해도 없는데 마음이 나오는 것은 우주 전체에 있는 하늘 마음이 여기서 계속 반사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이 몸에 있는 마음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것은 우주 전체의 마음 그 자체와 차이가 없으니까 우주 전체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곧 차이가 없는 하나의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위로는 해와 별이 하늘에서 비추고 아래로는 초목이 땅에 있으며 안으로는 내 몸의 근본이 되고 밖으로는 모든 사물에 퍼져 있어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은 때가 없다. 그 전체가 모두 내 마음에 모여 있으므로 내 마음의 작용이 사물의 이치와 통하여 사이가 없다. 사물의 이치. 이 사물에도 하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니입니다. 여기 내가 있으면 내 마음에 여기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저기에 뭐가 있다. 내 아닌 뭐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이게 이 얼음이 있는데 요 얼음이 여기에 너가 있고 여기에 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요. 본질은 여전히 하나고요. 이 얼음에 들어있는 물의 마음이나 이 얼음에 들어있는 물의 마음이나 그것도 하나고요. 하나기 때문에 이게 구별 안 되는 건데 단지 눈이 생겨가지고 눈의 착각에 의해서 이거는 너라 그러고 이건 나라 그런다. 너는 내 밖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체가 내 밖에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 밖에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다. 이렇게 느껴져야 이제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천하에 다 나니까 나밖에 없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밖에 뭐 오만 만물이 다 보인다. 이거는 이제 그 착각해서 그렇지 본질은 그렇게 본질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건 거대한 착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과 달의 관계에서 관계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있는 달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물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달과 이것은 하나라고 해도 사실은 이건 그림자고 이건 진짜인데요. 내 몸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하늘에 있는 하늘 마음은 이게 진짜고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의 비유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하고를 마음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왜?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그 사이를 그 설명을 합니다. 진짜의 달이 아니다.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리가 사물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사물에 대응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참되다. 하나로 깨어져 본래 위아래 안팎 대소 정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맹자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몸을 돌이켜 보아 성실하다면 즐거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들어 있고요. 몸도 있고 한데 이것이 우주 전체의 마음과 하나고 우주 전체의 몸과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 이것이 하늘 마음이고 우주의 몸이라면 하늘 마음은 어떠냐? 아까 그 하늘 마음을 이렇게 성이라고 썼죠. 성.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는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 몸을 또 돌아보고요.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임이 귀찮다라든가 뭐 움직이고 싶지 않다든가 이런 마음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건 하늘 마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반신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내 움직임이 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애들은요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애들은요 뭐 5살짜리 4살짜리 이런 거 그래서 할머니가 애 보라 그러면 일을 했지 애는 못 보겠다 이게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그걸 보살피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애는 자기가 귀찮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귀찮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바람 불듯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성인들은 그 이제 계산이 복잡해진다고요. 이게 계산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의식이 발달해 가지고 만사를 계산을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거 움직이면 돈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돈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이런데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 한 30분 그것도 가끔 귀찮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성실하지 않은 거죠.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그 하늘의 마음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맹자처럼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인다는 생각도 없다. 생각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내 몸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우주의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에도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이건 우주의 에너지인데요. 까치발을 하는 순간 이거는 내 욕심입니다. 이게 까치발을 하면 5분도 못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로 고갈이 되죠. 그래서 피곤해지고 이제 지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들은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쉬는데요. 어른들은 노래방만 가도 목이 쉽니다. 그럼 애들은 의식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르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노래할 때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목이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처럼 그런 내가 뭐 그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움직일 때
그 지치거나 귀찮은 일이 없고요. 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끊임없이 성이다 그러면 나는 뭔가요? 하늘이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실은 몸에 우주 전체가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우주 전체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움직임이 성실하게 지속되는지 자꾸 귀찮은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그래서 귀찮다 그러면 아직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인간인데 성실한 것으로 꽉 이어진다. 나는 하늘입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신이서 몸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다면 낙 막대음 이 즐거움이 막대하다. 막대하다는 건 요 막대라는 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요 소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래서 그 103세인가 2세인가 되신 할머니가 텔레비에 한번 나와 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놀랄 만큼요. 많이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요. 밭이 한 500평이 있는데요. 집 앞에. 밭이 깨끗합니다. 근데도 여자라서 그런지 사람은 다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거울을 한번 보니까 주름이 많거든요. 그걸 갖고 막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막 그러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면 주름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 싫은가 봐.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아 그것은 욕심 있는 사람 같은 그거 안 됩니다. 돈 안 되는 걸 왜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된다는 계산이 없고 그냥 움직이는 거죠. 4살짜리 아이 같이요. 그거 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일상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즐거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인이란 인이다. 인이란 인이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인야자는 인야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인야자는 인야라 거꾸로도 말합니다. 인야자는 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인이 인이다. 예. 원래는 인은 이거는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동의족을 말합니다. 동의족을 또 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별명입니다. 사람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잘 안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안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아마 뭐 중국에 미국에 일본에 뭐 가봐도요 한국인밖에 없어요. 밥집에 혼자 잘 안 가고 술집에 혼자 안 가고요. 그래서 별명이 인입니다. 인자는 한국인입니다. 요거는 한국인에 대한 호칭이고요. 이거는 이제 별명이죠. 그래서 인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은 한국인에 대한 이제 호칭이고 이거는 별명이다. 이렇게. 또 인은 이입니다. 이 이거는 뭐냐? 활 잘 쏘는 사람. 이거는 혼자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인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리.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리가 하늘마음이죠. 인이 하늘마음입니다. 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왜 이게 하늘마음이냐. 공자가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 독특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독특한 게. 한국 사람은 이걸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냥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근데 여기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내가 너를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니까 남을 남으로 대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 이것이 한국인의 장점을 가진 한국인의 마음이고요. 단점을 가진 한국인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너는 나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A를 좋아하면 너도 A 좋아해야 되고요. 내가 싫은 건 너도 싫어야 되고 내가 1번 찍었으면 너도 1번 찍어야 내가 용납을 하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못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죠. 그건 지극히 자기중심주의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모두가 나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거 나뿐입니다. 나뿐이야. 남은 없어요. 나뿐이다가 나쁘다입니다. 나쁘다가 이제 나쁘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나쁘다가 나쁘다에서 왔는데요. 경상도 사투리에는 지금도 나쁘다입니다. 나쁘다 안 그러고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뿐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쁘다고요. 남은 없어요. 집에 있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 욕심 밖에는 없는 건데 공자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 중에 이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 한국인의 이 마음을 인이라고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공자의 인사상은 바로 그 뿌리가 한국인의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이 한마음은 하늘 마음이죠. 한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한마음은 하나 마음이죠. 님 붙이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마음은 이것을 사람이 이것을 얻어서 사람이 하늘 마음을 얻어서 심으로 삼은 것이다. 마음으로 삼은 것이. 하늘 마음을 사람이 얻어서 사람 마음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며 이는 묻 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다. 합해서 말하면 도이다. 도는 이제 그 참된 사람의 길, 살아가는 길이고요. 하느님이 가는 길이고 그런 겁니다. 성인은 지극히 성스러워서 그 도가 하늘과 같으니 군자는 능히 경으로서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본래 나는 하늘인데 지금은 짐승처럼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하늘이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도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도 중국 불교는 다르답니다. 중국 불교는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출발을 한대요. 나는 중생이다. 중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도를 닦아서 성불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부처다 이렇게 출발해요. 나는 부처인데 하늘인데 지금 부처 같지가 않죠. 남들이 나를 부처님 대접을 안 하고 하늘 대접을 안 하고 짐승 취급한다.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짐승같이 산다? 이거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늘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늘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요.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노력이 이제 짐승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걸 올라가는 노력을 지독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지독한 경우가 없는데요.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하늘처럼 대접받고 사는 길이 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 많아야 돼.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죠. 지독하게 돈을 법니다. 또는 관직,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럼 또 감투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돈을 벌면 이제 내 이게 짐승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하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본래 하늘이니까 하늘처럼 못 살고 짐승처럼 산다는 것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지독한 한이 있다고요. 이 한을 풀어야 되는 거죠. 한풀이 하고 싶은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한풀이 하는 방법이 이제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집착이 있느냐? 그게 한풀이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 알아한 거지. 그걸 달성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한이 풀리느냐? 한이 풀린다고 착각을 했지. 안 풀립니다. 돈을 벌면 한이 풀린다고 착각을 했는데 벌고 나니까 안 풀립니다. 그걸 잘못 알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이 풀리느냐? 정말 하늘처럼 돼야 되는데요. 정말 하늘처럼 되려면 내 마음을 닦아서 욕심을 제거하고 천심을 회복하는 거. 그것만이 제대로 한이 풀리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한이 안 풀립니다. 한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못 가고 지상에 머무니까요. 이제 한국 사람을 용에 비유하는데요. 다 용들인데 용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하늘 못 날고 끝나는 용은 뭐가 되나요? 용이 아니고 이무기죠. 이무기의 한이라는 겁니다. 이무기의 한. 이거는 처절한 한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욕심을 버리고 천심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는 가장 강렬한 방법이 경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은 경에 경으로 이렇게 집착이 집중이 되는데요. 군자는 능히 경으로서 도를 닦아야 한다. 네, 경. 그러면 경이 뭐냐? 경. 욕심이 나오는 그 욕심이 생기는 근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경이라는 것이요.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잠을 잘 때는 자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때 그냥 자면 되는데 내 거 챙기고 싶은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자면 손해다. 본전 찾아야지. 그러면 이제 자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겨서 자라고 하던 것이 이렇게 이쪽에서 그 영향을 주면요. 이렇게 자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욕심인데 이걸 제거해야 하늘 마음이 회복이 되는데 이걸 제거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거는 내 그 챙기는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 차단하는 방법이 경입니다. 경. 그래서 한국 수양 철학의 핵심은 경으로 집중이 됩니다. 중국은 좀 다릅니다. 경으로 집중되지 않고 뭐 경물치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늘 마음이 뭐야? 이제 하늘 마음을 난 모르겠다. 그 어떻게 하면 하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늘 마음을 알려면 마물을 다 연구해보자. 거기도 다 하늘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복잡한 연구를 하는 건데 한국 사람은 그런 연구 안 합니다. 왜냐?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내 마음속에 이 하늘 마음 그게 뭐 안 보인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양심이 보여? 뭐 보이네요. 뭐 다 보이니까요. 경물치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왜 하늘처럼 안 움직이냐? 아 그게 말이죠. 내 거 챙기는 계산을 해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럼 내 거 챙기는 계산 이것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는 거다. 그것이 경입니다. 경. 그래서 철저하게 경을 이제 지키는데요. 이 경을 지키는 방법이 이제 불교에서는 뭐 화두를 든다든가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 말로 이제 명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명상을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명상에서 오더라고요. 명상. 그리고 언제 깨달아지느냐? 밤 11시에서 1시 그 사이에 제일 많이 깨달음이 팍팍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명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오고 나면
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요. 남이라는 개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마처럼 돼버립니다. 엄마는 애가 엄마를 괴롭히면 애한테 복수합니까? 안 합니까? 엄마, 애한테 괴로움을 당했다. 이 엄마가. 애한테 복수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당하고 맙니다. 아니, 바보같이 왜 아이한테 당하고 있어? 알면서도. 당해주는 게 행복입니다, 그냥. 남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촌이 한번 보시면, 아, 그 앞에도 하나 더 있네요. 마음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요. 그, 몸의 주인이다. 이와 기가 묘하게 합하여 이 허령 통철하니 신명이 깃드는 집이다. 이게 마음인데요. 성과 정을 총괄하는 이른바 밝은 덕으로 모든 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기품에 구애되고 무력에 가려져 마음을 쓰는 것이 때때로 어두워질 때가 있으므로 배우는 자는 마땅히 경으로 마음속을 곧게 하여 혼미함을 몰아내고 그 밝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경이라는 걸 실천하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거지만 이제 이 나머지 시간에는 그 잡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또 잡념이 생겼다 그러면 또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늘 저도 이렇게 생활할 때 말을 한마디 해도 꼭 나를 넌지시 이렇게 자랑하는 말 같은 게 그런 의도가 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거 챙겼구나. 이럴 때요. 그러면서 또 반성을 하고 그래서 내 거 챙긴다는 개념 없이 말을 하고요. 내 거 챙기는 개념 없이 행동하고 이런 게 그래서 삶의 삶 속에서 늘 반성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삶이 또 돼야 됩니다. 양촌이 명나라 조정에 조회할 때 한 졸개가 전삼 이거죠 솜털로 만들어 윗도리에 입고 입는 작고 짧은 옷입니다. 그 이 전삼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값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어떤 졸개가 내 외투 귀한 외투 잊어버렸다. 그 양촌한테 와서 물어주시오. 그러면 뭐 보통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도둑이라고 증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뭐라고 합니까? 명예훼손에 이제 소송 걸지도 모르죠. 값을 물어주려 그러니까 값을 물어달라고 하여 값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 얼마 주고 샀니? 그러니까 꼭 도둑으로 몰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명사 발라가 알고 그 졸개를 추궁합니다. 야 인마 네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 졸개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데 공은 전에 우조리는 이제 우체국 그 직원입니다. 갈모를 잃어버렸을 때 값을 비교도 하지 않고 바로 줬대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고 발라는 그에게 벌을 줬다. 얼른 보면 이해 못하는 바보 짓인데요. 하늘 마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뭘 내가 손해되는 모함을 하면서 뭘 요구해도 그냥 주는 거죠. 바로 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그때 내한테 이거 안 해줬잖아 이거 해줘 그러면 해주고 손해보고 그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바보니까 너도 나도 와서 사기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인자한 어머니한테 아이들이 맨날 엄마한테 가서 사기치냐? 아니거든요. 엄마만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것처럼 이런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당할 때 당해도요. 그런 걱정 안 하고 또 자꾸 그러면 자꾸 당하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양촌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좀 넘어가면요. 이태조가 이제 조선을 개국했습니다. 이태조의 조선 개국과 주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조가 이제
왕의 즉위를 하니까 그 왕의 즉위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공양왕인가 우왕인가 공양왕인가 그 왕한테 이제 그 예? 공양왕이죠. 공양왕인데 그 이태조의 부하가 가서 옥새를 내놓으세요. 양보하시죠. 이런다고요. 그럼 성질이 날 거잖아요. 내가 왜 옥새를 내야 돼? 넌지시 말합니다. 죽고 싶어요. 이런다고.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나 다 뭐 중국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일본도 뭐 오키나와 뺐을 때 그렇게 뺐습니다. 고전해에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서류를 꾸민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왕자리 비우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왜 비워야 돼?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워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건은 왕자리에 올라갈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라 귀족도 존경하고요. 후백제 사람도 존경하고. 근데 여기는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덕이 모자랐던 거죠. 특히 그때 수도가 개성이니까 개성의 선비들은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 권력지향적이다 아닙니다. 꼿꼿한 선비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죠. 그래서 100년간은 개성 선비들은 과거를 못 보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성 선비들은 과거 못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장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개성상인이 생깁니다. 개성상인은 그래서 굉장히 깊은 그런 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문동이라고 해서 두문동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문 닫고 안 나오는 여기저기서 있고요. 왕씨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왕씨들한테 소풍 가자 해놓고요. 배를 타라. 배를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왕씨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씨는 아무 일도 못 하겠는데 그럼 왕씨 다 죽여야 됩니까? 전 그러면 왕실을 안 쓰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왕실들이요. 성을 막 바꾸는데요. 이러면 이제 전시가 되죠. 이러면 이제 또 전시가 되죠. 이러면 옥시가 되죠. 이러면 마시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 바꾼 사람들이요. 그래서 왕실을 너무 많이 이제 그 해치웠습니다. 나중에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하죠. 그래서 왕건에 사당을 세웠어요. 왕실을 찾으려고 하니까 왕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당을 지켜야 되는데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그 정도인데요. 그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안 됩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 천만에 안 따릅니다. 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왕 자리를 유지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제후국이 될 테니까 우리나라 좀 다스려달라. 제후국이니까 천자국으로 모시겠다.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시오. 그러니까 주원장이 뭐라고 했냐. 거기 주원장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중국은 강상이 있어서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의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까닭이 없다. 우리가 안 한다.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바다 밖에 남은 나라를 왜 우리가 통치하냐. 우리는요, 그 명나라하고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여진족이라고요. 금나라. 요것이 명나라인데요. 명나라의 수도가 요 남경이었습니다. 남경에서 보면 바다 건너죠. 우리 이웃하지 않은 떨어진 나라죠. 그걸 제후국이라고 통치해달라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가 어떻게 되냐.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통사정을 합니다. 가서
통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겨우 뭐 알았다 뭐 이 정도 얻어냈다고 해.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도 나라 이름이 고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고 했으니까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신 조임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직지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헌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했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오건대 소방은 왕씨의 후손인 요가 공양왕이죠.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했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건지 국사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총은 이제 그 천은 여기서 말한 천은 저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주원장 황제께서 들어주는 게 천총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듣도록 주달하니 내가 보고를 하니 삼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심을 바랍니다. 나라 이름 좀 적어 주십시오. 정해 주십시오. 나라 이름은 너희가 정하지. 왜 내가 정해 주냐?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나라 이름 정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황제께서 정해 줘야죠. 그래 그러면 나라 이름 갖고 와봐. 그래서 조선 화령 두 개를 들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조선? 너희 나라는 옛날부터 조선이었잖아. 그래 조선으로 해. 화령은 생소하니까. 그래 조선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단군 조선은 허위고 신화고 원래 없다. 중국 사람도 저 5000년 전부터 계속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도 계속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목은생 이하 쭉 나오고. 그런데 왜 그걸 부정하는지 일본이 부정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 나라는 옛날부터 조선이니까 조선으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태조는 명나라 황제에 대해 신이라는 호칭을 쓰며 최대한 낮은 자세로 국호를 요청했고 명나라로부터 조선으로 선택하라는 답문을 받았으며 태조 2년 3월 9월에는 국호를 승인한 은혜에 사례하는 표문을 올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장을 보내고 또 자축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황제의 은혜가 한없이 넓고 황제의 훈계가 정령하오니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영광으로 여기오며 자신을 돌아보고 감격함을 알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밝은 세상을 만나 먼 곳에 임시 군장으로 있으면서 일찍이 틀 것만한 도움도 없었으므로 다만 천일만, 천일은 하늘의 태양인데 이거는 주원장을 말합니다. 천일만을 우두커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천한 그 사신이 돌아올 때 특별히 천자의 명령이 내리심을 받아사온대 나라 이름을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임을 지시하여 빨리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명했으니 신은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간절히 생각해 하옵건대 옛날 기자의 시대에도 이미 조선이라는 칭호가 있었으므로 이에 아뢰어 진술하여 감히 천자께서 들어주시기를 청했는데 유엄이 곧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가 더욱 치우쳤습니다. 이었고 백성을 다스리라는 말로서 경계하시고 또 후사를 번성하게 하라는 말로서 권장하시니 깊이 마음속에 느껴서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보답하기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구중궁궐에서 천하를 다스리면서 만리밖에 일을 훤하게 보시어 신이 부지런히 힘써 조심함을 살피시고 신이 성실하여 딴 마음이 없음을 어엿비 여기시어 이에 소방으로 하여금 새 국호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번방이 되어 더욱 직공의 받침을 조심하고 자나깨나 항상 천자에게 강령하시라는 축원에 간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편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태조는 1393년에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1394년에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태조는 명나라에서 온 위협적인 조서에 대해 자세하고 강고한 어투로 해명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툭하면 간섭을 하는 거죠. 너희들 제후국이라고 하면서 이따위로 해? 이러면 이제 또 살살 가서 통사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후국이 되기 전에 권지국사라는 호칭을 썼다고 해요. 권지국왕 그 권지국사인데 중국에서 이런 말이 합니다. 이제 이런 전갈이 왔습니다. 조선은 이미 자주권을 허락했으니 곧 정당한 조선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근데 지금 국호는 조선으로 고치고 표문에는 아직도 건지국사라 했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했으니 이것을 받자와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국호는 명확히 내리신 바 있으므로 고쳤거니와 조선왕의 자코는 아직 내리신 처분이 없으므로 감히 왕이라고 일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호칭도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느냐. 그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써라 또 이렇게 허락이 내려옵니다. 또 감사 사지를 보내고 또 자축 파티를 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태조가 그래서 사대교린이라고 해서 명나라는 섬기고 이웃은 다 사귄다 이렇게 이웃 나라들하고 사귄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대주의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처럼 사대주의 못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사대 못해요. 그 힘센 애가 때리면 얻어맞는 애는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때려? 그거는 사대가 아니죠. 일본 애라면 힘센 애가 나를 때리면요,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딱 꿇어 앉습니다. 죽을 죄를 쳤습니다. 이게 사대죠. 우리는 덤비는데요. 미국한테도 막 덤비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대한다고 이제 사대의 근성이다. 아닙니다. 진짜 사대하면 그 여진족한테도 사대해야 되고요. 일본한테 또 사대해야죠. 끝까지 저항하는데요. 그런데 명나라한테 왜 사대했냐? 태조 왕이 자기 살라고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지를 안 하니까 명나라에서 지지해줘야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사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대주의 근성이 있는 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툭하면 이제 막 꾸짖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국 눈치를 심하게 봐야 되는데 태조는 오래 정치를 못하고 태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정종이 잠깐 있고 그다음에 태종 방원이 왕이 됐는데 방원은 지지도가 더 떨어집니다. 이건 뭐 동생 다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더 많이 보거든요. 태종이. 그래서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책들이 옛날에 그 조선 저 단군 조선 때 책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그때 기록들이 그것이 중국에서 알면은 혼날 것 같거든요. 왜냐 거기에는 한국이 황제고 중국이 제후국으로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럼 들키면 이제 혼날 거니까요. 그걸 다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하나만 있어도 국본데 다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태종의 참이서 소각과
한국 주사에게 변질되어 제가 이제 7페이지 마지막에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고 왕위에 오른 태종에게도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왕권이 약하면 정치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태종을 왕위에 즉위하는 순간부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료 제도를 정비하고 사병을 척파하고 조세 제도, 호적 제도 다 고쳤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도요. 그런데도 왕권은 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 신경 쓰는 게 이제 중국인데 태종실록 34권에 보면 태종 17년 11월 5일에 참서를 금하는 명을 내립니다. 참서. 참위, 술수의 말은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심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마땅히 먼저 버려야 하므로 이미 서은관이 명하여 요망하고 허탄하여 바르지 못한 글을 골라서 불에 불사르게 했다. 이제부터 서울과 외방에 사사로이 간직하고 있는 요망하고 허탄한 글은 오는 무술년 정월까지 하나여 자수하여 바쳐서 역시 불살라 없애게 하고 만일 혹시 정한 기한까지 바치지 않는 자는 역시 여러 사람이 진고하도록 허락하여 여러 사람이 그걸 고발하게 하는 거죠. 조요서의 율에 의하여 이제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범인의 가사는 재산은 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책 갖고 있다가 들키면 재산 몰수해가지고 그거를 일로 바친 사람한테 줘버린다. 그럼 그 요망한 책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망한 책 중에. 그게 어떤 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는데 그 뒤에 아직도 덜 태우고 남은 게 있었겠죠. 그 뒤에 그 이 세조 태종보다 더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세조입니다. 세조.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때 뭐 사육신이 나오고 온 국민이 반발하고 뭐 이랬거든요. 금성대군, 뭐 안평대군 동생 다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명나라가 제일 두려웠던 거죠. 명나라가 나는 지지 못하겠다. 바로 나라가 이제 넘어갈 판이니까요. 그래서 태종이 이제 또, 그 세조실록에 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다라는데 거기서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역사책입니다. 보면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단군 조선 비사. 이게 단군에 대한 기록들. 이거 다 없애는 거죠. 대변설, 조대기, 주남 일사기, 지공기, 표은 삼성 일기, 안암노 원중, 원동중 삼성기, 도정기, 지리성 모하 사랑훈, 지리 성모 하사랑, 성모 하사랑훈, 문태산, 왕그인, 서럽 등의 3인 기록, 수찬기소로, 수찬기소 등의 100여 권과 동천록, 마슬록, 통철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마땅히 사제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가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사에 널리 효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대 역사책은 사거리다 이렇게 사사치 뒤져서 이제 불태웠는데 그래도 혹시 남아 있을 게 또 있을까 겁나죠. 그래서 예종 때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사형시켰습니다. 극형에 처한다라고 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당군의 기록은 다 없어졌겠지 뭐. 싹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죽을 각오로 숨겨서 그걸 출판을 하면 바로 탈로가 나서 죽을 테니까 필사해가지고 목숨 걸고 유일하게 하나 지금까지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 환단곡이라고 해요.
이거는 국보 중에 국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온 지구상 사람들의 보배가 됩니다. 왜냐, 앞으로 사람들의 살아갈 철학의 바탕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하늘이 우리나라, 우리들에게 선물 준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게 전해질 수가 없죠. 이런 그 사무만 경계 속에서 목숨 걸고,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전해가면 그 후손들 다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후손도 위태로움에 빠진다. 이거는 바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목숨 걸고 지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 이제 이 가치가 이제 드러날 텐데 정말 우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전해왔는데 이때 너무했죠 이거. 한 것만 있어도 다 국본데요 이런 거. 책 제목까지 다 나열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땅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단군 때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바탕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토량 위에 이제 유교, 불교, 뭐 노장철학, 요새 같으면 기독교 뭐 등등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토양인데요. 이런 책들을 다 없앤다는 것은 이 토양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하나로 끌어안는 이 땅을 없애버리면 요 기독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 속에 갇히는 거죠. 주자학에 들어갔다. 그럼 주자학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포용력이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자들은 주자학 이외에는 다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 도가계통의 소격서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파괴하고요. 불교 성녀들 막 완전히 그 불교도 탄압이 극심하고 이렇게 주자학 일색으로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포용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그 전통적인 사상을 우리 스스로가 말살하는데 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의 주자학에는 상당히 편협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운하고도 불운하게 그 왕이 잘못됐다. 그래서 조선 500년간 그 이성계, 전주이시 이성계의 그 피를 받은 왕들이요.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이 조선왕 전체의 그, 이 문제점을 다 고치고도 남을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예, 바로 세종입니다. 그 세종은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 뭐, 조선왕조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 세종이 나옴으로 해서 영원히 한국을 이렇게 살리는 그러므니 됐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종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을. 근데 알고 보면 세종은 우리 조선시대, 이, 참, 당군조선시대 이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실록에 공부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공부했다는 기록이 하나만 있어도, 남이 알기만 해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 바로 찔러버립니다. 그럼 세종대왕 자리가 끝나는 겁니다. 극비에 공부했는 표시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 세종은 당군사당을 다시 만들고요. 전에 당군사당에는 이제 조선 후 당군 지휘 이랬는데 조선 제후 당군, 후자 뺍니다. 왜 당군이 제후냐? 황제지. 그래서 후자 빼고 이게 다 세종이 하는 일인데요.
그 외에도 너무나 훌륭하게 정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세종은 당시에 모든 학자들보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늘 세종이 걱정하는 것이 학자들이 글을 읽는데 글뜻만 알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글에 들어있는 마음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건 않고 글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통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이고 편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저 과거의 왕들 중에 지구상에 이런 왕은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세종의 유학 정치 그거를 좀 보고요. 세종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흐름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세종과 그 이후에 일부 유학자들의 모습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